네, 안녕하세요. 불교 60번 불교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는지 몰라도 말이 좀 많이 씹혀갖고 30여 번을 떠들었는데 다시 찍게 되네요. 이게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럴 땐좀 갑갑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이해하고 좀 핵심적인 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오랜만에 떠들다 보니까는 자꾸 말이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만 찝어서 여러분께 공부 영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우수한 장수가 되시고, 현금 아끼시고, 좋은 주식, 강한 주식, 매매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당일 매매를 위한 세력선 활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매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해 보고 그간의 영상들을 쭉 보시던 분은 이 영상의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냥 같은 놈이 떠들기 때문에 같은 그 맥락 관점에서 떠들기 때문에 좀 영상을 두루두루 열공해 주시고 버려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은 좀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력은 일을 합니다. 세력이 일을 합니다. 그럼 세력이 일하는 날 여러분들이 주식을 참여를 하는 게좀 후끈후끈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차트, 그림이 이뻐요. 눈이 착해 보였어요. 뭐, 그림이 이뻐 보였어요. 갑니까? 안 가죠. 차트가 이쁘다. 그죠? 차트가 이쁘다. 갑니까? 안 가죠. 그죠? 더구나 똥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개 같은 장에서는 더안 가죠. 이쁜 차트도 2, 3일 되면 개똥주 됩니다. 언제 그래도 좀 차트가 이상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수급. 수급이 들어오는 차트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당일이죠. 당일. 그죠? 당일.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이 기준선, 세력선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공부 영상 알려드리는 거니까 응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력이 일하는 날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세력이 일하는 거, 상한가죠?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창문 돌파. 그죠?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52주. 그죠?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그죠? 기준선을 오늘 전 공개하는 거. 기준선을 끌어올린다.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의 개입. 한마디로 세력이 일을 해야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네 번째, 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기법 영상입니다. 자, 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어제까지 기준선이 쭉 횡보해야 됩니다. 횡보를. 기준선이. 그리고, 오늘 들어올리는 첩봉이어야 합니다. 오늘 들어온 첩봉. 그리고, 장 개시 후 전일 동시간대 거래량이 5분의 1을 빠르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요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돌파해야 된다. 아침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은 그날 많은 거래량이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찍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뭘 활용하냐? 기준선을 활용한다. 시가갭이 크지 않을 거. 너무 많이 크면 안 됩니다. 또 최근 종가가 기준선 위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기준선 위에. 요것을 3일 이상. 3일 이상. 사실 기준선이 이제 오래 끌고 횡보를 오래 할수록 나쁘지가 않아요. 하는데 빠르게 급등하는 게 빠르게 급등하는 게 그런 거는 보통 한 3일 정도를 놓으시면 돼요. 요 생각을 3일 정도. 그 매도 활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여태 알려드린 2차 피봇, 동고 돌파, 그 최대 매물대 돌파, 아버지 둘째 라인 돌파. 아버지 둘째 아들 돌파, 창문 라인 돌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씩 축소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라든가 목표 수익률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1%를 먹던 3%를 먹던 5%를 먹던 10%를 먹던 상한가를 먹던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뭐 나는 뭐 이포뛰기를 할 거야 뭐 그런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문 돌파 50일 하다 보면은 상한가를 많이 보시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을 종종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공하시면 보이는 게 생기니까 드실 수가 충분히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된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그려봤는데 좀 이해가 좀안 돼도 좀 양해 바라고. 자,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내리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자, 요때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횡보 과정. 1구간 내려오는 과정, 역별이죠. 2구간은 실타래가 꼬이는 구간. 그죠? 꼬이는 구간. 꼬이 지그재그. 그죠? 꼬이는 구간. 2구간입니다. 2구간.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빵 칩니다. 요게 이제 세력의 첫 게임이죠. 그죠? 첫 게임. 첫 게임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상승 1파를 만듭니다. 1파. 1파. 1파를 만들고 2파는 반드시 눌리게 돼 있어요. 눌렸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서 1파하고 해서 놀때 기준선은 횡보를 시작합니다. 횡보를. 이때 기준선이 눌린 후에 다시 어느 구간에서 다시 갑니다. 그죠? 다시 갈 때가 세력이라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기준선의 끌어올림. 즉, 기준선이 끌어올릴 때는 요봉. 1파로 가는 첫 봉. 끌어올리는 봉. 요봉에서 여러분들이 그날 장중 매매가 가능하고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기준선이 횡보하다가 다시 끌어올린 첫 봉. 요때 요게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되고, 요게 3일 이상. 3일 이상. 위에 있어. 횡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서 횡보가 길수록 나쁜 게 아니다. 자, 그리고서 가는 첫 봉. 요때가 뭐냐? 세력이 일하는 날이다. 세력이. 요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시작되는 전일 동시간의 거래량. 거래량과 그리고 요 기준선의 끌어올림을 감지해가지고, 아, 요날이 오늘 이 녀석이 우산 장수가 되겠구나. 시장에 우산 장수가 되겠고, 돈이 수급이 몰리고,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자, 그림을 보고 다시 볼게요. 세력이 일하는 날이다. 장 시작 후 숟가락을 얹자. 그죠? 요 숟가락 얹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얹던 보냄에서 얹던 그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뭐한번 사고 위로 가. 불타기. 불타기는 양을 줄여서 했죠. 여기서 10만 원 샀으면 여기는 한 3만 원 이런 괜찮죠. 그죠? 루틴을 잡고 하시면 돼요. 루틴은 뭐겠어요? 기준선 내지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루틴은. 그죠? 위에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쪼개 먹는 거, 분할 매도하는 것도 요 루틴을 잡고, 이탈도 이 루틴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시가갭이, 만약 시가갭이 큰걸 만났어. 그러면은 눌리는 요 라인들에 해당이 되겠죠? 요런 라인들에서 여러분들이 키스할 수 있다. 좀 그림을 보고 몇개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해도 벌써, 역시, 다시 영상을 찍으면 영상이 짧아지긴 하네요. 건강하시고요. 어려운 장,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들내십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그 종목은 딱 5개가 이제 돌출되어 있는데, 일단 뭐 어떤 특징인가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흘러내리죠? 이평선들이. 그죠? 1구간, 지그재그 2구간. 그죠? 3구간이죠? 3구간. 그죠? 1파, 2파, 3파. 그죠? 1파, 2파, 3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은 1파에 이걸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봉. 요 봉이죠? 요 봉. 당일 매매 말하는 거예요. 당일 매매. 수익 매매 말고 당일 매매. 그리고 2파 눌림 후 3파에 첫 번째 끌어올리는 봉. 여기서만이 세력들이 일을 한다. 횡보, 횡보, 끌어올리는 봉, 이봉, 끌어올리는 봉, 이봉.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한다? 세력들이 일을 한다. 세력이 일을 한다. 기세. 이날만이 해당이 된다. 이 봉이 뜨게끔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한탑. 자, 한탑. 여기서 끌어올렸죠? 첫 번째. 행보 3일이죠? 1, 2, 3. 끌어올리죠? 그죠? 이날. 그죠? 지그재그하죠? 주가가 지그재그해도 기준선은, 세력선은 유지하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끌어오는 거. 이날. 이건 뭡니까? 음봉갭 여운형이죠? 여운형에도 해당이 되죠? 여튼 이날 끌어올린. 이때까지는 먹거리가 잘안 나오죠? 이날 나오죠? 자, 이날은, 그리고 이 끌어올리는 첫바는 여운이 다음날까지 나올 확률이 커요. 이게 기준선 여운형. 기준선 여운형. 7알 됩니다. 7알 정도. 감각입니다. 감각. 7알 정도가 다음날까지 여운이 남는다. 3알은 눌린다. 눌리면 축소가 좋다. 그게 루틴입니다, 루틴. 한탁 그림이 되셨죠? 수산중공업. 차트 어떻습니까? 내려오죠, 이평선들. 그죠? 응? 내려오죠, 이평선들. 이게 1구간. 지그재그 하죠? 요게 2구간. 그리고 여기서 뭐가? 딱 들어오죠? 여기서 뭐가 합니까? 기준선이 횡보하다가 딱 튀죠? 요게 요봉입니다. 누가 들어와? 세력이 일하는 날. 횡보하죠? 1파, 2파 눌림입니다. 눌림. 눌림 있는 동안 지랄지랄 하는 동안에 횡보하죠? 그 다시 들어오리 첩봉. 누가 일한다? 세력 일한다. 이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에 거기다 숟가락을 얹는다. 1펄 먹던, 10펄 먹던, 20펄 상을 먹던 그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해 나가면 된다. 어서 아까 말한 루틴에서 전고 돌파, 축소, 2차 피봇 돌파, 축소, 전고 돌파, 또 축소. 이래요. 여기에 창공 있으면 창공 축소, 창공 아버지 집 창공 아버지 축소, 상 있으면 상 축소, 그냥 당일 매매 활용 기법이다. 따스코입니다. 자, 또 볼까요? 똑같죠? 이평선 늘어집니다. 역별이죠? 지그재그 해야지 이게 실타래가 꼬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정별로 풀어간다. 풀어가면서 1파를 만든다. 눌리고 3파 간다. 자, 그랬을 때 내려오는 게 뭐가 내려와요? 기준선이 내려오죠. 세력선이 내려오죠. 풀었죠. 뚫면서 들어올리는 첩봉. 이거죠. 누가 일한다? 세력이 일한다. 이날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리고 눌린다. 이게 눌려서 지랄하든 뭐하든 기준선을 횡보한다. 그리고 다시간 첩봉 이거죠. 누가 일한다? 세력이 일한다. 이해되세요? 핵심만 찍어주는 거예요. 핵심만.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서 1펄 먹던 10펄 먹던 20펄 먹던 여러분 자유입니다. 루틴에 맞게끔 축소해 나가면 돼. 전고 돌파 축소, 2차 피봇 돌파 축소, 돌파 축소, 나머지 확인. 상을 갈지 모르니까. 어차피 분할 매도. 분할 차익이죠.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후성이죠. 자, 봅시다. 완파동,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 쌍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다시 재돌파. 재돌파 했죠? 여기서 끌어올리죠. 오늘 봉에. 일하는 날. 이거는, 이건 뭐냐면은, 세력선 돌파하는 날 돈이 터지죠? 이때는 기준선 돌파 봉에 대한 수급을 활용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기준선에 아까 들어올림, 세력 일하는 날.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침 일찍 관심을 가지면, 여기서 뭔가 답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린 BTS.
내려오죠. 역배열, 그죠? 이평선 내려옵니다. 지그재그 하면서 꺾이죠. 실타래. 이평선들 꼬입니다. 자, 정배열, 그죠? 가죠? 1파, 2파, 3파. 1파에 뭐가 들어옵니까? 내려오던 세력선이 첫 번째 꺾이죠? 1파 만들라고. 눌려. 눌리고 지랄지랄 해봤자 이거는 횡보됐죠? 그리고 가는 첩봉. 이거. 누가 일한다? 세력이 일한다. 이날 여러분들 여기에 숟가락을 아침 9시에서 30분 안짝 요 사이서 여러분들이 타면은 이날 거래가 이빠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1파 먹든 2파 먹든 3파 먹든 그리고 루틴에서 줄여가면 됩니다. 만족도 5개.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창흥 돌파, 52주 매매 돌파, 그죠? 첫 상한가, 그죠?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 이걸 하면서 이 종목을 많이 불렸을 거야. 이거를 기준선 세력이 일하는 기준선 끌어올림 기법을 적용하면은 역시 이거에 해당이 됐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달아주면은 불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나눈 보람은 여러분들의 리플. 그죠? 아, 어려운 장 이런 매매를 하면 돼요. 시장은 빠지지만은 내 주식은 간다. 이게 뭡니까? 우선장수 매매죠, 우선장수 매매. 이거는 최고 좋은 주식, 강한 주식을 하는 길이다. 그러면은 덜 다친다. 덜 다치고 먹을 일이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금 아끼기를 하시라. 현금 아끼기. 이거 뭐냐? 현금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아끼기를 하고 전체 비중에서 일부 가지고 이런 매매를 주력을 하시라. 그럼 이 시장도 편하게 여러분을 지나갈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나머지 현금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전술이 가장 좋은 전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좋은 밤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